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검찰 인사에 반발해서 사의를 밝히고 휴가를 떠났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내일 출근해서 거취 문제를 매듭 지을 거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청와대 핵심부에서는 사퇴를 만류하고 있지만 신수석은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내일 신수석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두고 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신수석의 사퇴 여부는 임기 5년 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큰 변수가 될 뿐만 아니라 4월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태희 기자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휴가 중인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는 세 줄짜리 짧은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며 사실상 청와대 복귀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고 박범계 법무장관과 평생 만나지 않겠다. 법무부와 검찰 협력은 시작도 못하고 깨졌다고 썼다는 겁니다. 신 수석은 이달 중순 사의 표명 뒤 지난 18일부터 휴가를 내 주말까지 나흘간 청와대를 떠나 있었습니다. 신 수석은 지방 모처에서 휴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와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장관은 신 수석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인사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지만 신 수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신 수석은 내일 청와대에 출근해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후 2시에 열리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할지도 관심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